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을 남친룩 아이템인데요. 가을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고 기분 좋은 밤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매월 9-10월 이맘때쯤이면 새롭게 탄생하는 커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룩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데이트할 때 활용하기 좋은 커스텀 어클락의 신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커스텀 어클락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로 만듦새 대비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깔끔한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올가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만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컨템포러리 코튼 하프집업 니트.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니트웨어. 데이트 갈 때 딱 입기 좋은 아이템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넥 쪽에 하프집업이 있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코튼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관리가 편한 가성비 니트인데요. 드라이 맡길 필요 없이 편하게 물 세탁을 돌리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다양한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체구가 작은 사람은 S 사이즈를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용으로 나온 사이즈이긴 한데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크롭 기장감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M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세미 오버핏 정도가 나왔는데요. 95에서 100 입으시는 분들은 M, 100에서 105를 입으시는 분들은 라지를 입으면 잘 맞겠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어깨 부분에 링킹 스티치를 사용해서 솟아오르지 않게끔 핏을 깔끔하게 뽑아냈더라고요. 이 가격대 니트는 보통 오버라크 처리를 해서 어깨 라인 핏이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프 집업 포인트가 있어서 단품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아이템이고 아우터 속에 입으면 하라 포인트 주기 좋은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총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이니까 취향껏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1947 리이매진 드리즐러 재킷. 제가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40년대 출시됐던 드리즐러 자켓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복각한 아이템이에요. 참고로 드리즐러 자켓은 1940년대 유행했던 형태의 스포츠 재킷인데요. 그 당시 카탈로그를 보시면 어떤 감성인지 아시겠죠? 1950년대 반항아의 아이콘이었던 제임스 딘이 입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최근 숏 아우터의 유행이 돌아와서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트렌디하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레이온 나일론 혼방 소재로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 표면에 과하지 않은 주름이 들어가서 매력적인 원단감인데요. 깔끔한 느낌의 커스텀 어클락의 감성을 담았지만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로 룩이 확 트렌디해 보일 수가 있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가 지금 현재 S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쇼 기장감으로 엉덩이를 절반 정도 덮으면서 소매가 긴 타입의 디자인이죠. 후웨이 지퍼를 활용하면 좀 더 매력적인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비율이 좋아 보이는 크롭 아우터를 찾으신다면 단연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요. 베이직하게 활용하기 좋은 블랙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감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빠르게 코디도 보러 가시죠. 세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컨버터블 코튼 스트레치 세미 오버핏 셔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세미 오버핏 셔츠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폴리스판을 혼방해서 스트레치성이 좋아 평소에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셔츠예요. 원단을 짤 때 두 가지 실을 섞어서 특유의 조직감을 더한 감성의 셔츠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요. 소매단이 얇아서 트렌디한 느낌도 주는데 이런 디테일은 팔이 짧은 사람들이 특히 애정할 만한 디테일이죠. 팔이 짧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블랙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셔츠하면 생각나는 컬러가 사실 화이트랑 요즘 스카이 블루인데 좀 흔한 편이긴 하죠. 블랙과 그레이 두 컬러는 의외로 흔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컨템포러리 풀 집업 스웻셔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평범한 집업 스웻셔츠가 아니라 넥라인을 다 덮어주는 트렌디한 형태의 집업 셔츠인데요. 지퍼를 열었을 땐 넥라인이 가로로 길게 연출이 되어서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죠. 투웨이 지퍼가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스웻셔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카페, 레스토랑 같은 데이트 상황보다 함께 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라던가 운동을 하거나 함께 펜션을 놀러 갔을 때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후안꾸로 트렌디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모가 들어가 있는 코튼 폴리 혼방 원단이라서 구김에 강해서 관리도 편하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단감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느낌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네이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인데 이번 시즌은 블랙이 시크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벨트 투턱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재환단 벨트가 있는 아이템인데 드레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이죠. 이거 하나만 입어도 신경 썼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투턱이 잡혀 있어 와이드한 핏감이 나오는데 커스터머 클락의 슬랙스는 개인적으로 미디가 길지 않아 다리가 길어 보여서 좋더라고요. 매트한 원단감에 TR 원단을 사용했고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활용할 수 있는 두께감입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컬러는 총 6가지 컬러감으로 나왔는데 다크브라운, 다크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가을 무드에 맞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활용도도 어렵지 않죠.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허리가 얇은 체형이나 다리가 두꺼운 체형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바지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거 한번 영입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원턱 세미 부츠컷 슬랙스. 와이드 핏도 많이 입어서 질리고 그렇다고 슈퍼 와이드한 핏을 입자니 그건 또 좀 부담스럽고 새로운 스타일 어디 없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원턱이 잡혀 있어 허벅지 쪽은 세미 와이드 핏감 정도로 잡아주면서 밑단은 아주 살짝 넓어지는 세미 부츠컷 형태의 슬랙스예요. 아까와 동일하게 스트레치성이 있는 TR 원단이고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았어요. 밑단이 넓기 때문에 운동화랑도 믹스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왔는데요. 전부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죠. 이번엔 아까 보여드리지 않은 컬러들을 보디로 활용해 볼게요. 세미 부츠컷 같은 경우는 평소 캐주얼 룩을 활용하시는 분들보다 미니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핏감으로 유니크함을 살리고 싶을 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상으로 오늘은 남친룩 브랜드 커스터머클락의 22FW 신상을 소개해봤는데요. 가격대도 착하면서 트렌디하게 잘 뽑힌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이번 시즌 가성비 좋게 활용할 아이템을 찾으셨다면 오늘 소개한 제품들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